신박한 방법이에요, 이게. 와. 그럼 조금 더 빨리 줘야 되니까. 그러니까 굳이 따로 칠할 필요 없이 바로 그냥 신속하게 색칠하면서 웨더링까지 가능한 거니까, 이게. 아, 좋은 방법을 생각했나 싶은데. 진짜. 이런 식으로. 예. 아주 리얼하게 나오니까. 조금 더 제가 색을 좀 잘 알면은. 어. 아니, 이 정도는 하셔도. 이 정도만 해도 진짜 대단한 건데, 이거. 확실히 보신 게 많으시니까, 경험한 게 많으시니까,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이거 이제 나오는 거죠, 이게. 어차피 칠하고, 네. 접착을 해야 되니까. 네, 그러니까. 접착제가 뭐가 있는데, 마땅한 거 없더라고요. 어, 그렇고, 3를 칠칠로 저걸 촥촥 뿌리신 다음에, 이렇게 좀 뭉개시기도 하고, 발라주기도 하고. 이런 방법이 있으면 작업이 금방 진행되잖아요, 이게. 만들면서 그냥 네, 바로 그러니까. 그러니까. 이게 조금 가능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. 오. 이게 된다는 게 더 신기해요. 그러니까 대부분 이걸 사놓고 잘 쓰지를 못하니까. 그 다음에 영상 같은 거 봐도 이게 뭔지 이제 다들 감을 못 잡고 계시겠다 하셔가지고. 진짜 3M77 뿌려놓고 그냥 바르듯이 하면 그냥 색칠한 거? 색칠하면서 같이 웨더링까지 같이 되고 이러니까 이런 속도가 굉장히 빨리 나갈 것 같아요, 이게. 이게 좀 이렇게. 예, 그러니까. 약간 좀 많이 묻었다 싶으면은 네. 조금 이렇게 핀셋으로 좀 좀 더 걷어내고. 어허, 예. 이렇게 하면 했어요. 근데 제가 볼 때 조금 이게 제가 색이 조금 과했는데 네. 단점이 너무 녹슨 느낌이니까 버려진 아. 차 느낌이니까 아하. 이 색깔로는 조금 그렇더라 그래서 좀 다른 색을 좀 본 거죠.